버추얼로 줌을 통해서 하나둘씩 지금 조인을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지금부터 제40대 뉴욕 한인 직능단체 협의회 의장 이취임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1절만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묵념. 바로 자, 자리에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광민 제39대 의장님의 이임사가 있겠습니다. 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이맘때죠. 그 팬데믹이 있기 전에 여러 가지 계획과 포부를 갖고 의장으로 취임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그동안에 그 팬데믹으로 인해서 원활하게 직능단체 협의회가 원활하게 그 원래도 제대로 못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오래전부터 해왔던 그런 장소를 벗어나서 철새들처럼 이 식당 저 식당 옮겨가면서 했던 것이 회상을 해봅니다. 개인적으로 참 아쉬웠던 한 해인 것 같고요. 그리고 40대 손영준 의장님은 최대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유감 없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쨌든 그 예기치 못한 지난해 초 시작된 팬데믹의 어려움을 뚫고 2021년 제40대 직능단체 협의회가 새롭게 출발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뉴욕 한인 직능단체 협의회는
각 소속 단체의 리더들이 정기적인 원례를 통해 침묵과 단결을 바탕으로 현안을 논의하고 소상공인은 물론 동포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데 주력해왔습니다. 그동안 한인사회의 모범적인 단체로서 희망과 비전을 밝히며 뜨거운 열정으로 훌륭하게 이끌어오신 협의회 전직 의장단과 전직 회장님들께 그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협의회는 그 위상을 훼손하는 일 없이 더욱 분발하여 한인 경제인을 위해 활발한 활동으로 역량을 유감없이 과시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당부드리며 저 또한 신임 의장을 도와 소속 단체장으로서 제 역할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으신 제40대 손영준 신임 의장의 취임을 축하드리며 하루빨리 코로나의 어둠이 걷히고 한인사회의 모든 스몰 비즈니스가 희망 속에 재건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협의회에 대한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리며 그동안 저와 함께 동고동락을 같이 한 단체장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여러분들 가정과 사업체에 건승을 빌면서 이곳으로 지난 한 해 저의 임기를 마무리하며 이 인사를 대신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의 협회기 전달이 있겠습니다. 40대 의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돌아가시고요. 네, 조심하세요. 라이트. 다음은 손영준 제40대 의장님의 취임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욕 직면단체 협의회 40대 의장 손영준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뉴욕 직면단체 회장님, 그리고 귀한 시간 내주시어 이 자리를 빛내주신 예외 기분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지난 한 해 직면단체 협의회를 이끌어주신 박강민 회장님 수고 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루하루를 코로나 현황에 귀 기울이며 조심하고 긴장한 생활을 해온 지 1년을 넘기고 있습니다. 누구를 탓할 것 없이 생명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다 보니 협의회 모임 참여율도 저조하고 활동도 많이 침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뉴욕 한인 직면단체 협의회의 파악과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보탬을 드리고자 의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뉴욕 한인 직면단체 협의회는 뉴욕 경제의 주체인 각 단체로 구성된 막강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진 단체입니다. 협의원의 현황이 곧 뉴욕 경제의 현황이며 회원 구성원이 힘을 모으면
어떤 어려움도 쉽게 극복하리라 확신합니다. 아직 코로나로 인해 활동이 제약받지만 우선 회원간의 단합과 활성화에 주력할 것이며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면 전직 회장과의 모임도 추진하고 정보 취득을 위한 박람회를 개최하며 2세 정치적 신장의 보탬이 되는 지원에도 힘쓰겠습니다. 협의회가 매월 정기 모임도 중요하지만 할 일을 찾아서 하는 단체로 거듭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협조 그리고 성원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찰스 윤 뉴욕 한인 회장님께 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럼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직능단체 협의회는 우리 이민 사회의 기둥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단체입니다. 저희가 이번 코로나19로 많은 고생을 할 직전에 직능단체 협의회에서는 저희 뉴욕 한인회와 손을 잡고 분포들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큰 일을 하셨습니다. 소상인들의 권익에 앞장서서 나서시고 또 한동안 조지 플로이드 사태가 나서 좀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직능단체 협의회가 뉴욕 한인회와 같이 하얼럼으로 또 방문을 해서 여러 물품을 전달을 하고 하늘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그런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의장직을 훌륭하게 해내신 박광민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코로나는 끝나지 않았고 또 소상의 어려움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을 새롭게 의장으로 선출되신 손 의장님께서 아주 지혜롭게 또 열심히 잘 이끌어 나가시라 믿습니다. 저희 뉴욕 한인회에서는 적극적으로 직능단체 협의회와 손을 잡고 우리의 동반자로 같이 열심히 일을 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원상 주 뉴욕 총영사님의 축사가 버추얼 줌으로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특히 이 한인 직능단체협의 회원 여러분,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록 화상 행사지만 우리 2021년 뉴욕 직능단체협의회 네, 신년 안하식 그리고 의장 이지임씨를 통해서 네,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되어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신임 회장으로 선출되신 우리 손영진 회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전하고 또한 지난 1년 동안 뉴욕 한인 직능단체 협의회를 이끌어주신 우리 박광민 전 의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 의장님께서는 작년 한해 직능단체 간 화합과 협력에 노력하면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많은 역할과 기여를 하셨습니다. 비록 의장직에서 물러났지만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우리 직능단체 또 동포사회를 위해서 음으로 양으로 수고해 주시리라 기대를 합니다. 1989년도 출범한 우리 뉴욕 한인 직능단체 협의회는 지난 30여 년간 회원들의 친목도목 그리고 권익신장의 구심점으로서 많은 역할을 하면서 우리 동포사회의 발전과 번영에도 크게 기여를 하였습니다. 특히 조금 전 우리 찰스 윤 회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우리 뉴욕 직능단체협의회는 뉴욕 한인회 그리고 경제인협의회 한인의사협회 등과 코로나19 공동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한인사회 코로나 위기 극복 노력에 적극 동참을 했습니다. 조지 플로이드 사건에서도
피해를 입은 우리 한인들을 방문해서 현안 파악도 하고 또 지원책 마련에 노력하면서 이 한인 커뮤니티와 흑인 커뮤니티 간의 유대 강화에도 힘을 보태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실시되는 뉴욕시 공직선거에 출마한 한인 후보 지지 캠페인을 벌이는 등 한인 정치적 신장을 위한 활동도 지금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서 우리 뉴욕 직능단체 협의회 의장님들과 또 소속 직능단체 회장님들 또 모든 회원분들의 노고와 지원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의 백신 접종이 시작됐지만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고 그 이전의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가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그 코로나 위기 장기화에 따라서 막대한 피해는 물론이고 각종 규제 신설이라든가 렌트비 문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서 이 자영업을 포함한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고충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저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이 상부상조의 정신으로 가진 역경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한편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또 우리는 코로나19 위기를 통해서 함께할 때 더욱 강해진다는 교훈을 또 확인한 바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손영주 의장님께서도 합심 단계라여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쪼록 우리 손영준 의장님을 중심으로 뉴욕 한인 직능단체협의회가 합심 단계를 해서 회원사들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우리 직능단체협의회가 튼튼한 울타리가 되어주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아울러 우리 한인회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면서 동포사회의 화합과 발전, 또 차세대 교육과 육성, 그리고 우리 한인사회의 권익 향상과 정치력 신장, 또한 미주류사회와 여타 소수민족 공동체와의 상생, 나아가 민간 차원의 한미군업 우호관계 증진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많은 기여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중책을 맡으신 우리 손 의장님 취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오늘 행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과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양호 회장님. 양호 회장님 들리시나요? 예. 네, 축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 회장 양호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뉴욕 한인 직능단체 협의회 40대 의장으로 중책을 맡으신 손영준 의장님께 일단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직능단체 협의회를 잘 이끌어 오셨던 박광민 전 의장님께도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동포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도 다 잘 아시다시피 미주 한인 이민사회는 자영업을 중심으로 성립해 왔습니다. 뉴욕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종 자영업자들이 삶의 전선에서 자기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었을 때 동포사회가 발전해 왔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자영업을 하시는 동포들이 업종별로 모였던 게 직능단체고 이 직능단체들 간에 원활한 협의를 위해서 31년 전에 만들어졌던 것이 뉴욕 직능단체 협의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뉴욕 동포사회의 활력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회원들이 얼마나 더 열심히 생활의 전선에서 노력하시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코로나19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기운을 잃지 말고 동포사회의 활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노력이 각별히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또 뉴욕 동포사회나 미주뿐만이 아니라 금년은 우리의 고향인 한반도에서의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만든 때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이 상황에서 한반도에서의 긴장이 없어지고 평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 미주동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작은 도움이나마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마음가짐을 가질 때 한반도의 평화가 하루빨리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이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더 밝은 동포사회를 위해서 함께 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on Kim is joining us in the Zoom. So, Assemblyman Kim, please give us a few words. I'm sorry, Mr. Kim, we can't hear you. Can you unmute yourself?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란킴 하원 의원입니다. 오늘 다 같이 이쁘고 싶은데도 모여서 미안하고 우리 영준선 회장님 직능단체에서 고생한 거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이제 새로운 회장님 강민박 회장님 들어온 거 이제 새로 된 회장님 대해서 너무 지금 어려울 때 들어왔어도 우리 앞에서는 아니고 다른 정치인들이랑 더 열심히 더 희망 있으면서 더 희망 있게 더 멋지게 이게 코비드가 끝날수록 우리 한인 커뮤니티가 우리 한인 커뮤니티는 아니고 우리의 타민족의 경제랑 우리의 그 에코노미랑 얼마나 멋지게 리커버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지금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우리 같은 부모님들도 1987년에 이민 와가지고 미국에 있는 스몰 비즈니스를 차리고 열심히만 일하면은 성공할 수 있는 꿈을 꾸고 오는 사람들이 한국 힘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코비드가 오기 전에서부터도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어렵게 살아도 성공을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렇게 지금 굉장히 된다는 거는 우리의 미국이 지금 맞는 right direction을 간다는 게 아니겠습니다. 정치인들이 한 일은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한인 같은 국민들이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고 얼마나 열심히 교회도 댕기고 얼마나 열심히 스몰 비즈니스 하면서 다른 next generation도 공부도 열심히 시키고 그런 국민들을 어려운 거를 hard work를 reward 해야 돼야지만은 이 미국 주름이 살립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우리가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할 때 어려울 때 그 주름을 다시 만들어주고 더 열심히 하면은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게 우리의 정치인들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미션입니다. 그런 거를 같이 하려면은 우리 혼자서는 못 합니다. 우리 한인 같은 커뮤니티가 다른 커뮤니티를 얼마나 우리가 아직도 포기 안 하고 할 수 있다. 뉴욕 같은 데서는 impossible 같은 미션들도 할 수 있는 자리다. 그런 거를 보여줘야지만은 우리 다른 커뮤니티들도 이렇게 어려울 때 다시 희망이 생기면서 다시 열심히 일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 미션을 할 수 있는 조직은 오늘 이런 조직밖에 제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렵지만은 그리고 죄송하고 한 군말이 다른 지금 스피커보다 조금 서툴어서 미안하지만은 더 열심히 있는 더 희망 있는 미래를 차리고 같이 일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Assemblyman Mr. Kim. Next is State Senate Mr. John Liu. He sent us a pre-recorded. Congratulatory speech, which we will play right now.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ohn Liu입니다. Hi, I'm New York State Senator John Liu. Proud and delighted to join the Korean American Business Council of New York in this very special occasion. I want to thank Mr. Park Kwang-min for his service as president of this great organization and what he has done for the community. And congratulations to our new president,
Mr. Son Yong-jun. I know that he will do an excellent job filling the shoes of the presidency. Thank you once again to this council for all that you do for the community. Happy New Year. Be safe.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손영준 제40대 의장님께서 공로패 전달과 이어서 내빈 소개 시간이 있겠습니다. 손영준 의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손영준 회장님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대한은 의료 간인 재경단체 협의회 제39대 의장으로 재임 중 물심양면의 봉사와 헌신적인 노력으로 직면단체 협의회의 하업과 건익 신장은 물론 우리 동포사회의 본 협의회의 위상을 크게 높이셨기에 그 고마움을 국회에 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빈 소개부터 제가 드리겠습니다. 전직 15대 수산협회 회장이신 이서구 회장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kay. U.S. Congresswoman Grace Meng just joined us through Zoom. She will give us a few words as a congratulatory speech. Thank you for joining us. Please go ahead. Thank you. 안녕하세요. Grace Meng입니다. It's an honor to be with all of you today. I'm honored to join the Korean American Business Council presidential inauguration today. Thank you to President Park for your leadership. Thank you for your service to our community. And congratulations to President Song. I look forward to continuing our work together to improve the lives of Korean Americans in our community and especially to help our small businesses. It's great to be here virtually with you and our other distinguished guests, including Consul General Chang. I see Ms. Lim from Assemblyman Kim's office and to the entire council. This is really a premier organization charged with improving its members' interests in New York, New Jersey, Connecticut. You have a large role. And I know that there are about 11 different Korean American business organizations, and especially during this time of coronavirus, your role has been really helpful in making sure that our small businesses get the help that they need.
Under outgoing President Park, he led the organization during our country's darkest hour in COVID-19. He constantly brought issues to our attention that were facing Korean American businesses and solutions to address them. Under President Song's steady hand, the Korean American Business Council is well prepared to tackle the issues affecting its membership and urging government at all levels to address their concerns. I have no doubt that the council will achieve many great things under President Song. You will be the voice who brings your members' concerns to our attention and demanding change when is necessary. We have a lot of work to do in Congress to make sure that we are providing sufficient resources to our business community, especially to so many Korean American businesses, restaurants who have suffered. We passed legislation like the PPP and the EIDL program, which you know about. We are making sure that more businesses can be reached and can be helped. I got funding for a small business help center at Queens College. So I hope that folks take advantage of that resource as well. But I wanted to really appreciate the opportunity to see all of you. I wish we could be in person. Please be safe, be healthy, and let us know how we can help you. 축하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Zoom으로 지금 조인하신 회장님들과 그 게스트들이 한 12분 정도 지금 조인을 하셨습니다. 홍영주 회장님께서 오신 분들 중 몇 분을 좀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그러면 내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한인 회장님 참석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님, 회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가 상회의 강성덕 회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4회 직능단체 협의회 회장이신 이상호 회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2회 직능단체 협의회 서우수 회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우회 회장님이신 최원철 회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산협회 이사장이신 이명섭 회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2대 한국사회 회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대부분의 순서가 지금 마무리가 돼가고 있고요. 안내 말씀드릴 것은 이 자리에 대면으로 참석을 해주신 분들에게는 돌아가실 때 그 구디백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자켓들 그 구디백을 받아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상으로 이 취임식을 마치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이 자리를 참석을 해주신 분들 온라인 앤 오프라인
really appreciate the Korean American Business Council represents dozens of major business of Korean American immigrants, such as produce market, seafood market, deli, grocery, dry cleaners, insurance, construction, and so forth, which is facing really tremendous challenge these days. But this organization is really the backbone of the economy, not just for Korean American, but for the entire New York residents' quality of life. And all of us are really the essential business. And please, you know, wish them well, and you know, keep on helping them on, you know, their journey to improve our quality of life, and so that we can, you know, our Korean American society will be more upgraded, and we can contribute more to the New York City, New York State, and to America. So thank you very much, and we'll conclude our inauguration ceremony. 네, 감사합니다. Thank you.